보통 남자가 많은 여자분들의 특징은 네. 내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그러면 손님네 부만의 아들이 사주에 여자가 너무 많아요. 어머 그럼 우리 아들 바람피는 거 아니에요? 그쵸. 어쩌고저쩌고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사주에 남자나 여자가 많다는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다들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쵸. 근데 그게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저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손님 네 부만의 아들이 사주에 여자가 너무 많아요. 어머 그럼 우리 아들 바람피는 거 아니에요? 결혼 어쩌고저쩌고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좋게 응용을 하면은 좋게 풀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산부인과 의사들 남자들이 보통 많아요. 네. 그렇죠. 보통 여자 손님들을 여자 환자들을 상대를 많이 하죠. 네. 여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운용을 해서 공부를 해서 그쪽으로 가셔도 된다. 내가 이성으로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직업적으로도 연관성을 가지셔서 폭을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다 답은 있어.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게 가는 거고 좋게 생각하면 좋게 가는 거고 너무 그 한 가지에만 꽂히지 마시고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보셔서 직업적으로도 또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특기, 재능 쪽으로도 살리셔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시겠다. 이 사주의 남자 또는 여자가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같은 것도 혹시 하나 있었나요? 보통 남자가 많은 여자분들의 특징은 네. 내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 예를 들어 그게 성형이 될 수도 있고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취미로 뭐 이제 요가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취미들을 가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매세 부지런하다는 거야. 청결하고 또는 남한테 보여지기 위함이 아니라 몸에 습이 돼 있는 거야. 나 관리해 이런다고 떵떵거리지 않고 그렇지. 알아서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대부분 사주에 남자 또는 여자가 많다더라.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선생님은 긍정적인 부분을 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것도 듣고 싶어요. 일회성이 있는 남자가 많은 분들이 또 있어. 가볍고 단편적이고 주색을 좋아하고 쉽게 말하면 한번 만나고 그만 만날 남자들이 많이 꼬이는 여자분들의 특징. 여자를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말이 많고 술을 좋아하고 남한테 보여지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남자분들이 더 많이 꼬여요. 쉽게 말하면 똥파리들이 많이 꼬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손님들 보면 남의 이딴 애들만 만나요 라는 손님들이 많아. 그때 저는 항상 똑같이 말해요. 자기 개선을 하세요. 말 그대로 내가 조금 높은 직위에 있어요. 비슷한 사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끼리끼리 논다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은 좀 다 욕먹지 않을까?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잘했어.